뭐만 이해를 못하는 면이 많더라고요. 아니, 기존에. 그래서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가. 그래서 가서 지금 뭐 사범대도 들어가고 사이버대도 들어가고 세종고등학교 거기도 넣어보고 뭐 순천대학에도 가보고 이제 요번 달에만 네 군데가 설치를 해요. 그 전에 한 두세 달 작업을 한 거죠. 가서 비딩도 하고 뭐 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그이 칠판으로 했던 한 200년의 그 방식이 최적이냐. 그렇게 했던 이런 방식들이 이 텔레가 된다 그러면 지금 4G, 5G 스마트폰이 뭐예요? 다 텔레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실에서 보는 것도 유튜브가 지금 수백 배더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교실을 가려고 하냐. 강의는 이걸로 찍는 게 만약 된다면 이걸로 빼자. 그리고 교실에 만나서 선생님하고 이걸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학생도 공방을 프로핑하고 하는 교실로 이제 저걸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를 노트북으로 찍어도 텔레에서 이 비디오를 풀든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텔레비 보던 텔레 비디오에서 텔레 프리젠스 지금 텔레 프리젠테이션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딱 지금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걸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럼 왜안 하느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디오 보는 거가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내가 세미나 할 때마다 저렇게 하고 있고, 이거 금방 찍어서 가서 뭐 100으로 찍더라도 찍어서 가서 보이면 교실 수업보다 이게 낫다면 그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교실에 가서 꼭 45분 동안 강의 들어야 되느냐? 너 여기 오는 학생도 아침에 수업 들어서 다 이해하느냐? 그 라이브 강의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로 뽑아서 가서 이런 장비, 지금 있는 방송실, 있는 교실에 다 이거 넣으면은 인공지능 방식에서 나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편집이나 이런 거다 몰라도 강의하면 될수 있다. 이게 저의 이제 그 주장이고. 만약 이거 하나가 뭐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하는 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퍼레이터들 코스트 다 줄어들고 선생님 와서 세팅해놓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매일 강의하게 된다면 프로덕션 코스트상에서 엄청나게 절감된다고. 지금 뭐 학교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가보세요. 다 거의 다 붉어 있습니다. 뭐 하나 찍으려면 굉장히 프로젝트예요. 저 촬영팀 들어와, 편집팀 들어와, 선생님 들어와, PD 들어와. 이거 엄청난 코스트예요. 그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저거 만든다고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다면 저거만 넣으면 거인공지능을 할수 있다. 물론 완전히 지금 뭐그 첨단에 있는 것도 원리를 설명하지 말고 온 사람이 쓰는 법 하면 하나도 할거 없어요. 딱 세팅해 놓고 오면은 그냥 강의하세요. 이것만 하는 강의 장치가 되게 하려고 뭐 오늘 특허 하나 나오고 그랬지만은 텔레 프리젠테이션 거기서 하는 게 인도네시아 갈수 있다. 이 방식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 교실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 교실에서 이걸 써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저기다 파워포인트 나온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저기다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하나 전부 교수님들 여기 보고 다 저기 보고 있잖아요. 저기 보고 있는 거가 저보고 파워포인트 보는 것보다 더 편하다라고 하면 이런 강의가 거기서 수업되고 한국에서도 수업되고 무드로 들어가서 혹은 LMS에 들어가고가 되니 새 교육 컬처를 만들자. 거기에 버틀럭이 됐던 촬영, 동영상이 어려웠는데 동영상을 나는 KBS TV 이상 나오는 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는 이런 비디오는 KBS 못 만들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교수님한테 이렇게 가면 커지고 이런 거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그걸 개발해 놨잖아요. 저기 온 사람이 다 이머시브하게 가상의 교실에 모인 거죠. 얘를 통해서 이 무드를 지금 하시는 거에 가는데 이제는 이제 렌탈 리스까지 된다. 렌탈도 되고 저 장비도 구독되겠다. 지금 아이스토 400 같은 경우 한 70만 원, 저걸 뭐 120만 원 넣으면 한 달만 써도 70만 원으로 한 달만 써도 여기서 몇천만 원짜리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 있는 이 방송국에 있는 모든 걸 지금 해결해서 혼자 하게 해놓은 거니까 이그 아이스토리 방송국이라는 게 교탁 안에 있는 거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계차까지 줌이 중계차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노트북 학교에 있는 방송실
교실. 그 강의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교실, 뭐 기존의 방송실, 다 이 원격 교실, 회의실 이걸 다 바꿔서 가는 방식에 의한 그 교실은 저 클라우드에 있고 여기서는 만남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저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넣어서 지금 그 이제 첨단에서 하는 그 저 플랫폼이잖아요. 저게 라이브가 빠져서 그동안 나 라이브 된다. 교실에 넣으면 어떤 선생님들은요 저게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요. 파워포인트만 켜놓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저거 끊어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좀 이쁘고 아름답고 저 이 안에 저 아름답게 만드는 것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어드밴스 한 PD 한 명 정도 좀 배우면 각 방마다 세팅해주고 텍 서포트만 해주면은. 쓰시는 분은 와서 그냥 파워포인트 포인트만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컨셉을 좀 그 뭐라 그러죠 전략적 컨셉을 좀 저희도 설명할 때 바꿔야 될 게 대표님이 그동안 쭉 말씀하신 걸 집합해 보니까 그동안은 온라인 컨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라고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 플러스 라이브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예. 좀 뭔가 섹시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향후에 만들어질 관리 시스템 LMS나 이런 그 서비스에다가 바로 예. 탑재해서 원격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그 그거는 자꾸 그동안은 컨텐츠를 손쉽게 크리에이션 하는 거에만 모두 그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뭐 원격 그 뭐 가상의 그 클래스? 네. 가상 교실이죠, 저기. 근데 그거의 비용적 부담을 좀 줄여들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다. 이렇게 좀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줌 가격보다 좀 더 비싼 정도로 저게 제작이 되니까 그런 아예 노트북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에서 커스널 방송 스테이션이다, PS다, 이제 컴퓨터가 방송국이다. 그랬을 때 강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만약 그걸로 찍는 저 비디오가 교실 비디오 리플레이스 했을 때에 교실은 선생님하고 학생이 인터랙션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본연의 교실을 바꾸자 그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대학교하고 이제 줌으로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줌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교실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날 예를 들면 그 찌르반 대학의 총장님하고 뭐 있는 데서 하는 내용이 여기서 교실을 한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여준 게 아니라 원격 교실을 보여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앞으로의 미래 교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비를 하면 교실이 된다. 저런 공간에 가서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